안녕하세요. 오늘은 땅콩 볶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땅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직접 재배한 땅콩이에요. 잘 건조시킨 땅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리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예, 이렇게 약간 달그락달그락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건조도 잘 됐고 안에 땅콩도 잘 들어있다는 증거이거든요. 지금 까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땅콩이 잘 열려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땅콩 볶는 방법이기 때문에 땅콩 볶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의 땅콩을 볶기보다는 이렇게 소량, 직접 재배한 국산 땅콩을 소량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소량으로 볶아주는 편입니다. 땅콩을 볶기 위해서는 이렇게 후라이팬이 필요하고요. 집에 있는 후라이팬 중에서 가장 두께감이 있는 그런 후라이팬을 골라가지고 땅콩을 볶아주시면 됩니다. 땅콩을 처음 볶을 때에는 센 불로 좀 볶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 후라이팬이 달가질 수 있도록 센 불로 처음에는 땅콩을 볶아줍니다. 센 불로 한 50%를 볶아주고 그리고 30%를 약불로, 그리고 한 나머지 20%와 10% 정도를 불을 끄고선 볶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센 불이 너무 세서 한 중불 정도로 해가지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볶아줄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약불로 해가지고 2분에서 3분 정도 볶아준 후에 한 1분 정도는 불을 끈 상태에서 볶아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볶을 때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후라이팬은 큰데 땅콩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나무 주걱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서 볶아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렇지만 나무 주걱이 있다고 한다면 나무 주걱을 이용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땅콩이 고르게 볶아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땅콩을 강불에서 정확히 3분 동안 볶아주었고요. 지금 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탁탁 튀는 소리가 들리죠. 이 정도 됐을 때는 불을 약불로 한 다음에 다시 50%를 강불에서 볶아줬다고 한다면 30에서 40% 정도를 약불에서 또 볶아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양이 작을 때에는 한 3분이면 강불에서 가능하지만 땅콩의 양이 많았을 경우에는 대략 한 5분 정도까지도 땅콩을 볶아줘야 됩니다. 다시 1분에서 2분 정도 또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약불로 해서 정확하게 3분을 더 볶아주었어요. 개인적으로 한 2분 정도만 더 볶아주려고 했었는데, 해땅콩이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더 볶아주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불을 끈 다음에 한 1분 정도 더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정도 잘 식혀준 땅콩이고요. 해땅콩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약간 더 볶아주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잘 까집니다. 볶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콩의 수분 함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볶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볶을 때 저처럼 이렇게 소량으로 볶을 경우도 있지만 대량을 볶을 경우에는 당연히 볶는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저같이 이렇게 약간 소량이라고 한다면 3분에서 5분 정도 강불에서 좀 볶아주시고요. 이후에는 약불에서 2분에서 3분 정도 볶아준 후에 불을 끄고 1, 2분 정도 볶아주시면 됩니다. 한50% 정도 강불에서 볶아주고 이후 20에서 30% 정도로 약불에서 볶아주고
이후 10% 정도는 불을 끈 상태에서 볶아주시면 이렇게 땅콩이 잘 볶아집니다. 그리고 땅콩을 볶은 직후에 껍질을 까게 되면 당연히 잘안 까져요. 적어도 한 1시간 정도 잘 식힌 다음에 땅콩을 까주게 되면 이렇게 잘 까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땅콩 볶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